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 아침인데 우리가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뒤를 보고 앞뒤를 보고서 또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인사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각박하게 하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 됩니다. 자,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최고 통수권자 주변에서는 그 밑에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위와 권력과 그리고 그에 따른 영광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민낯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성탄절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구에 회자되는 게 뭐예요? 최모 여인입니다. 그죠? 또 매스컴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내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권력의 싸움이거든요. 누가 실세냐? 비선 실세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권력에 대한 힘의 싸움, 지혜의 싸움이 바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실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경쟁이 물밑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 영의정 국무총리, 또 야고보는 요한은 뭐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의장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물밑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한 소리를 하시죠. 그것이 바로 17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종의 경고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기는 글렀나 보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18장 1절에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장소를 바뀌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과연 큰 사람이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사이에 세우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 어린아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 뭐 그렇게 옷을 잘 입었다든지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런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키가 작고 뭐 코를 흘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라는 것은 인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 어린아이의 가치라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세우고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그랬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적어도 면류관 하나쯤은 써야 되고, 미스코리아가 진선미 하면 규를 갖지 않습니까? 그 규를 들고 또 권력을 쥐었으니까 칼을 쥔 사람,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금박에 금 왕좌에 앉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전혀 달랐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무엇입니까? 서열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서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게 서열이에요. 우리는 서열을 매기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학교 때부터 늘 순위를 생각합니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1등부터 200등까지 모든 시험이 되면, 시험을 마치면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쟤는 몇 등짜리고 쟤는 몇 등짜리고. 그것이 우리의 순위였어요. 우열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니까 대학도 서열이 다 매겨져요. 기업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0대 기업, 100대 기업 해가지고 다 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에 들어갔던 그 강의를 했는데 어떤 그 강사가 교회를 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불편했어요. 어느덧 우리도 그렇게 순위를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서열을 파괴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다. 또한 그것은 연공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연공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머물면, 오랫동안 근무하면 갖게 되는 힘이 연공이에요. 그 연공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예요. 교회에서 이상하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힘인 것 같고 내가 신일교회 터줏대감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새가족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뭐 45년 역사 중에서 15년밖에 안 됐으니까 신참 아닙니까? 여러분, 연공을 파괴시켜야 돼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맥이라는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 관계된 힘.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시위가 끝이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신 기자가 한국에는 소위 인맥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너무 강하게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맥, 항맥, 또 지방의 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천진무구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순진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순진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가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의존적이라는 말이에요. 연약합니다.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유아 세례 오늘 열세 가정이 봤는데 제가 어제 열세 가정을 다 문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한결같이 다 걸어온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아, 누가 데려와야 돼요? 엄마가 데려와야 돼요? 아빠가 데려와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의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자꾸 어떤 몸의 자세로 생각해요. 우리가 동방 예의주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고개를 그냥 뻣뻣하게 세우고 어깨를 박 펴고 그러면 아, 저 사람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자세도 영향이 있지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굽신굽신하지만 그 마음에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부모를 의존하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가 오래 살지 않아서. 맞습니다. 어린아이는 오래 산 애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제가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제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저는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학교도 안 들어간 게 어린아이입니다. 바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약한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예로 든 것이 참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어른으로 오셨다고 그러면은 해결될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동정녀 탄생설 이런 거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늘에서 어른으로 청년으로 그렇게 뚝 떨어지셨다면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신생아였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힘센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펄펄 넘치는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장년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우는 아이였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우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말 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정말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보잘것없었어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섬김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완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성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성부와 같았어요. 아니 성부와 똑같았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 같으면 뭐가 떠오를까요? 산타입니다. 여러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보통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산타가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는 순수한 것 같아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다 라는 것을 이제 아는 그 순간부터 약간 타락해지는 것 같아요. 산타가 빨간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그리고
배낭에 이제 그 주머니에 선물을 싣고, 그리고 교통수단은 뭡니까? 루돌프가 끄는 그 썰매를, 그 다 여러분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걸 또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타는 본래 오리지널이 성 니콜라스 주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산타가 실제 인물이 아니고 고대 교회에 성 니콜라스라는 이 주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도왔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는데 이 성 니콜라스는 일설에 의하면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대표단으로 파송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25년 니케아 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기독론이었어요. 항상 이단은 기독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그죠?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가 예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 그런데 그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성자, 그 성자는 성부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성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다르다. 우리는 같이 믿잖아요. 그게 삼위일체인데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이 똑같은 게 삼위일체인데 아리아수는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 니콜라스가 니케아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아리우스의 그 종성론 견해에 격분한 나머지 그 회의에서 아리우스의 뺨을 친 거예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는 그 정도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니케아 회의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니케아 신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빛으로부터 온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신 성부와 일체이신 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도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잘 보십시오. 돌이켜 그랬어요. 너희가 돌이켜. 여러분, 이 돌이키라는 것은 누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돌이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돌이키라는 것은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돌이키다라는 것이 변화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회개하여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말하는데 삶의 변화는 엄밀히 말하면,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삶의 변화는 회개를 수반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변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변화하여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변화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여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변화하여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 철저히 의존하는 것, 그것이 삶의 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린이 주일에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말씀이 성탄절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왜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칼을 차고 너희들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건 섬김이에요. 섬김. 내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나보다 높은 사람 잘 섬기는 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보다 잘나고 여러분보다 많이 배우고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섬기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을 내가 그를 존중하는 것 섬김이에요.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많이 갖지 못했어요. 별 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사람을 내가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섬김이죠.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고 정말 그를 내가 아껴주는 거, 그것이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목자들, 목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원들 중에서 여러분보다 신앙이 참 아래고 미성숙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목원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목원을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작은 자지만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에요.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해주는 한 단어가 바로 섬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부터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관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임금들이 주관하고 임금들이 다스리고 임금들이 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장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부서는 그러면 안 돼요.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무슨 말입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더 존경해 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높은 사람이 상석에 앉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제가 38살에 우리 신일교회 부임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장로님들이 다 저희 아버지 뻘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젊은 나이에 왔는데 항상 어떤 모임에 제가 가면 가장 중앙에 앉히고 상석에 앉히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시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한 몇 년 지나니까요, 저를 상석에 안 앉히니까 섭섭하더라고요. 네. 그게 인간이에요.
상석에 앉으면 잘못하면 천국에면은 말석에 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가능하면 말석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예배당 맨 끝에 가지는 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문제가 참 힘들었어요. 어떤 작은 자 우리 교회에서 작은 자가 자꾸 힘들게 해요. 아, 그래도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11절에는 없어요. 어떤 사본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여기 잃은 자가 물론 잃어버린 자도 될 수 있지만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별볼일 없는 자.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그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독일 유학생으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선교사로 진로를 바꿔가지고 에티오피아와 수단의 접경지대 케냐의 오지 투르카나에 들어갔어요.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원시 부족 투르카나족,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가난과 에이즈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맘이라고 부르며 따르게 했습니다.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어요. 교사가 되었어요. 은행원이 되었어요. 회계사가 되었어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케냐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만 평의 부지를 받아서 학교를 세우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만 풍토병으로 인해서 고열이 나고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키워낸 아들과 딸들이 한국인 처녀엄마의 임종을 지켰고 원주민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암에 투하차 우리를 놓고 그분이 가셨다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임연심 선교사예요. SBS에서 그 영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에 투르카나를 처음 왔어요. 처음 와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유럽에서 7년 이상 살다가 여기로 와서 이 사람들을 처음 볼 때 정말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은 아프리카의 버려진 땅에서 엄마라 불렸던 여자, 케냐 투르카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불꽃같이 살다 간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엔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 유학길에 오를 만큼 꿈이 많았던 그녀가 투르카나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건 33살 무렵 우연히 케냐 투르카나에 오면서였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힘없이 죽어가는 생명을 부여잡고 싶었다던 그녀. 그래서 거친 사막을 달려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에 병들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복되는 이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순 없을까? 하루하루를 전쟁과 같은 생존의 갈림길 위에 놓인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는 것, 그녀가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는 배고픔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그녀. 투르카나에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는 이 고통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움이 곧 가난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탈출구라 믿은 그녀는 혼자 힘으로 유치원과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칠흑과 같은 어둠이 찾아오는 밤에도 트럭 불빛에 의지해 그를 더듬어 가던 아이들.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움은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 8월, 그녀는 머나먼 땅 투르카나의 작은 병실에서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르카나에 온 지 29년, 그녀의 나이 62세 되던 해였습니다. 홀로 이 낯선 땅 투르카나에 왔던 한 여자는 온 투르카나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갔습니다. 투르카나는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희생을,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가슴에 새겼습니다. 잘 가요, 엄마. 선교사가 일주일 이제 고열에 시달리고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사역은 다 마쳤다. 지금 주님께 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서 봉사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섬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생애를 마련할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인데 제 메시지가 그렇게 기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좀 나이가 든 모양이에요. 그 마구간의 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그 눈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 참 생각이 나면서 그 주님이 왜 오셨나? 왜 오셨나? 정말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쁨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좀 다른 의미의 성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경쟁하려고 하고 내가 최고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린아이로 오신 것은 사실은 섬김이에요. 그것이 낮아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왕의 왕이에요. 가장 위대한 분인데, 가장 큰 분인데 어린아이같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섬길 때 우리는 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